서울 시내 용산 기지에 100만 호 짓죠. 그리고 성남 비행장에 300만 평에 또 100만 평 짓죠. 100만 호 짓죠. 이게 20평짜리 한 20평 정도 되죠. 이 방 두 개짜리인데 이거를 지어서 무상 임대,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는 무조건 무상주택이야. 돈 안 받아요. 그런데 이혼하면은 나가. 이혼하면 나가고 또 신혼부부가 들어와. 그게 한 200만 원을 서울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잘 돼, 안 돼? 언제든지 결혼하는 사람은 직권증 할 필요 있나 없나? 주택 자금 2억 준 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쫓겨나면은 집 사면 돼. 맞아, 맞아. 서울 경기에서 결혼한 사람들만 그런 집을 주냐? 지방에도 지어줘. 알겠죠? 근데 집 짓는 거는 상가 분양만 해도 집 질 돈이 나오죠? 땅은 국가 거죠? 그러니까 돈 안 들어가.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유도하는 거야. 결혼만 하면은 거기 들어와. 그냥 관리비만 내면 돼. 좋아, 안 좋아요? 월세도 없어, 임대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알겠죠? 뭐 20평 관리비 얼마 나와? 얼마 안 나오죠? 그러니까 무료 주택이야. 이걸 해준대. 이 사람들은 DSR이니 LTV 이런 거 DTI 하면은 젊은 애들 빚쟁이 만드는 거야. 상환 능력이 이게 있나? 젊은 애들이? 맞아, 맞아요. 그냥 주택 자금 2억이면 2억을 그냥 주는 거지, 영구적으로. 무이자로. 이거는 이자가 들은 DSR은 이자가 있는 돈이야. 은행만 좋은 일을 하자는 거야, 이게.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되겠나? 청년들은 주택 자금 2억. 보태가지고 나중에 집 사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200만 명은 결혼만 하면은 2억은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가지고 있고, 그냥 무주택 젊은이들은 그 들어오면 되죠? 들어서 그냥 관리비만 내고 평생 살아도 돼. 맞죠? 그러니까 집을 굳이 돈을 주고 사야 될 일이 없죠? 또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있어. 여러분 알아나요? 점점 노인들이 죽어가니까 사람이 안 사는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파트도 빈집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빨리 안 팔려가지고. 양도세 때문에 못 팔아. 나는 양도세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빈집 증후군이 지금 점점 생기고 있어요. 좀 있어 보세요. 주택 버블이 우리 한반도에도 옵니다. 주택이 남아나는 거야. 이거 노인네 자꾸 죽는, 하루에 노인네들이 많이 죽잖아. 1년에 2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니까 20만 호가 자꾸 독신 가정이 많아 많아. 그 집들이 갑자기 남아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어요. 이걸 앞두고 있다는 걸 알아나. 알겠죠? 내가 이런 미래를 다 밝히면 여러분들 무서워서 못 살아. 내 말은 안 하는데 우리 앞으로 주택시장은 무서워요. 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우리 영준이가 대단해요, 대단해요 하는데 여기 오는 애기 하나가 내만 보면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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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요 뭐 그러죠? 그것처럼 앞으로 주택시장을 여러분들 잘못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택을 무료 공급하는 소형주택을 대량으로 지어서 결혼하는 청년들에게는 직급식 안 하게 해준다. 좋아 안 좋아요? 좌파 우파 nope. 지금은 허파 시대. 박수. 그 좌파 우파 한번 더 들어봐. 어떻게 된 거야? 좌파 우파 nope. 지금은 허파 시대. 오빠 할 때 그 얼굴이 누구 닮았는데? 누구 닮았어? 응? 좌파 얼굴. 좌파.
오파! Nope. 지금은 허파 시대. 경계 요고 같죠? 네. 내 얼굴 나왔을 때는 경계 요고 닮았지? 네. 에? 네. 그죠? 네. 에, 경계 요고가 따로 있나? 얼굴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경계 요고가 아니야. 오파! Nope. 지금 허파 시대. 잘 만들었네. 에, 저 백두 여신과 경계 요구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오늘 내 강의가 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에 대한 강의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천도 유신까지 가야 되겠죠? 에, 천도 유신까지 가는데 정치 혁신 가지고 안 되죠? 이런 거 서정세신 가지고 안 돼요. 옹고지신 가지고 안 돼. 옹고지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옛것을 되돌아보고 새것으로 맞이해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천도 유신. 유신을 하겠다. 그래서 꿀벌 따라간 사람은 안 망하죠? 꿀 먹는데 뭐 따라간 사람은 몽둥이만 맞는다? 도둑놈 따라간 사람들은 몽둥이 맞아. 도둑놈을 하지 말고 의욕 따라간 사람들. 무슨 의욕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의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의욕이 있는 사람 좀 연락 부탁드리면 이런 말 안 하고 아무 의욕도 없는 허갱이한테만 허갱이한테 뭐 의욕 있는 사람 제보 바랍니다. 이게 뭐야? 그런 방송 만들었죠? 그때부터 내 인기를 없애려고 몸부림친 자들이 있어. 그 방송이 어떻게 다른 후보들도 그러면 접수받아야지. 맞아, 맞아. 아니, 그 사람들 의욕이 아직도 안 풀려있잖아. 그래, 안 그래? 전 국민이 아는 의욕은 그놈들이 접수 안 받고. SBS는 허경영 아무 의욕 없는 사람을 왜 의욕을 받아? 접수받아.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나에게 타겟가 와있던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 진리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없어지지 아니하며 정의는 따르는 자가 없어도 항상 이기나니 죽더라도 거짓되지 말라. 거짓이 이기는 일은 없죠? 이겨봤자 감옥이고 탄핵이고 그냥 절단나는 것들 뿐이야. 결국은 백두 여신이 나타나죠? 결국은 경계 여고가 나타나죠? 결국 저게 나타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재단 빨리 끝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으니까 뭐 요거 하나 더 들어. 허경영